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짱조리는 칭막한 산책으로 지원병을 요청 갔다가 자객을 만났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 짱조리니 왼팔로 돼 이 탕할 후가 면바로 보게 되었었는데요. 탕할 후는 너희놈 하고 우레 같은 소리 내면서 막 달려오더니 어깨로 놈을 퉁 하고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자객놈은 흡사 배구공처럼 툭 하고 튕겨나가는데요. 이어 탕할 후는 그 호랑이 앞발 같은 주먹으로 놈을 한번 뻥 하고 먹이자 이놈은 끼익 하고 기절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탕할 후는 야야 왜 기절하니 어? 빨리 일어나 봐라 하면서 놈이 귓바망이를 몇 대 더 후려갈기는데요. 그러자 이 자객놈이 모가지는 물렁물렁해지면서 맥을 못 추는 거였답니다. 아이고 형님 그렇게 때리면 사람이 죽습니다요. 형님이 그 주먹은 이 호랑이도 굴복시킨 주먹인데 사람을 그렇게 정통으로 치면 살아남겠습니까요? 곁에서 보다 못한 짱징회가 이 탕할 후를 막아 나서며 킬러를 보호하는 거였었는데요. 어 그래? 그러자 탕할 후는 이 멋쩍어 하면서 한 바짝 뒤로 물러서는 거였답니다. 이어 칭막한 산지거위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마적대의 주인장이 양 아들한테 누군가 자객을 보냈으니 말이었죠. 그러면 이 자객은 과연 누가 보낸 거였을까요? 네, 이 짱주얼린이 칭막한 산지거위 도착하자 다들 반가워하였지만 유독 한 사람은 썩 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거는 바로 뚜러파니 친아들인 뚜리산이었었는데요. 그는 자신이 책사이며 이 군사인 숭칭랭과 술 한잔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밑에서 이 짱주얼린이 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뚜리산은 술상을 와라락 뒤엎었다고 합니다. 이 짱주얼린이 왜 또 왔다니야는 저번에 와서는 백은 2만냥을 날리게 하고 떠나던 게 요번에는 왜 또 온기라니. 자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렇게 뚜리산도 이 두목들이 회의실로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들었었는데요. 그러자 뚜리산은 더더욱 빡쳐올랐다고 합니다. 짱조린 이놈이 이번에는 군사 천명에 대포 8대를 빌려간다고? 아니 이놈이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저 천명을 데리고 가서 찐싸이와 붙으면 과연 얼마나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아주 우리 가문의 뿌리를 뽑으려 애쓰는구나 저놈. 내 저 눈에 든 가시 같은 놈을 어떻게 하면 좋지? 뚜리사는 또 장괴가 많은 이 숭칭랜한테 묻는데요. 그러자 숭칭랜은 하하하하 큰형님 뭐 고만한 일로 다 골치를 썩입니까? 형님 밑에는 이 시대에 난다 긴다 하는 킬러들이 다 모여있는데 이러한 때 놈들을 안 써먹고 언제 또 써먹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흑풍 정도면 이번 일에 딱일 것 같은데 형님 생각엔 어떠하신지요? 그러자 뚜리사는 그래도 걱정이 많은데요. 만약에 부친이 이 사실 알기라도 하면 어떡하냐 이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숭칭래는 형님 이미 엎어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있겠습니까? 큰형님은 뚜러파니 친자식입니다. 양아들을 죽였다고 친자식을 베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요. 아무 걱정 마시고 진행해도 될 듯 싶습니다요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뚜리산도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그 흑풍을 불러서 요번 암살을 실시한 거였었는데요. 하지만 뚜리산과 숭칭랜이 상상도 못한 사실이 있었답니다. 그들은 이 암살은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뒤를 걱정한 거였지 암살 자체가 실패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였었는데요. 왜냐면 이 흑풍은 킬러의 호칭이었는데 그 솜씨가 깔끔하다고 소문난 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 목표물이 불면증에 시달려서 예민해 있었고 또 그의 곁에 룸에 이 호랑이 같은 대장군이 있을 줄이야 그 누가 상상이나 했었겠나요. 이어 뚜러판과 4명이 최고 어르신들을 짱조리는 불러서 급급히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야야 그 왕바단 즉 거북이 알 같은 자객놈을 끌고 와라. 내 이놈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내는 건 니네 한번 봐라야. 뚜러파니 곁에는 진짜로 여러 가지 가위며 칼, 집게 같은 공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시절의 마적놈들이 고문 방식은 우리가 상상을 못하면 못했지 그 이상으로 아주 지독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보고 하면서 이 밑에 부하가 달려들어오는데요. 보고 어르신 그 킬러놈이 그놈이 글쎄 자살했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였었는데요. 뭐?
어떻게? 어떻게 놈이 혼자서 자살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 킬러놈은 탕알 후한테 잡히고 마적굴 안에 감옥 안에다가 집어넣었었는데요. 하지만 탕알 후와 다른 부하들이 다 돌아가자 또한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른 부하들이 이놈을 막지도 못하고 순순히 길안내를 해준 걸 봐서는 이 검은 그림자는 마적대 내부의 사람이 었었는데요. 바로 이놈이 흑풍한테 비수를 던져줘서 자살을 시킨 거였답니다. 그 사실 듣자 뚜로파는 더더욱 빡쳐 올랐고 곁에 서있던 뚜리사는 안도의 한숨을 풀 하고 내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그 흑풍한테 조용히 찾아갔던 거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뚜리산이 책사이자 군사 역할을 담당한 숭칭랜이었었는데요. 이 숭칭랜은 머리가 아주 팩팩 잘 돌아가고 장꾀도 아주 많은 놈이었다고 합니다. 이놈은 지금이나 나중이나 항상 짱조린이 앞길에서 큰 장애물이 되는 놈인데요. 그 제일 중요한 증인인 자객이 죽고 없어지자 이 일은 그냥 이렇게 덮을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짱조린은 이게 과연 누구 짓인지 대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침막한 산지거에서 자신을 죽이고 싶은 사람은 단 하나밖에 없었으니 말입니다. 뚜리산아 뚜리산, 내 너한테 못해준 게 뭔데? 어? 왜 이렇게 내를 죽이지 못해? 안달난 건데? 내 원수는 나중에 꼭 갚아주마 이놈아.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뚜리산은 매번마다 짱조린이 앞길을 딱딱 가로막았었는데요. 그리고는 썩 나중에 그 둘만이 최후의 결전이 펼쳐지게 된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나중에 얘기고요. 이 대포 8대도 도착하였고 군사 1000명의 군량도 다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이 짱조리는 탕알후, 짱징회, 칭롱훈롱 등 4명의 장군과 이 1000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호호당당하게 출발하는 거였답니다. 하지만 큰 길에는 아직도 위험하니까 이 산길과 오솔길만 고집하면서 되돌아가는데요. 이 군대 인원수도 많았거니와 대포 8대까지 있었으니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이 텐쫑타에까지 도착하자 와, 그 기다리고 있었던 텐쇼펑의 입은 떡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군사가 얼마야 이게? 아주 그냥 끝이 보이지 않는데? 근데 저 뒤에서 끌고 오는 건 또 저거 뭐야? 저거는 전장의 신이라고 불리는 대포가 아니야 저거? 그것도 8대씩이나? 역시 이 짱조린 오라버니 맨즈는 확실했었는데요. 이 군사들을 잠깐 휴식시키면서 배도 좀 불리고 이 텐쫑타이 200명의 군사까지 합세하여서 총 1200명이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적지인 타이핑산에까지 도착하고는 먼저 선전포고를 하는데요. 야들아! 그 안에선 잘 들어라. 진산예, 이 개념이 없고 쳐 죽일 놈을 잡으려고 우리 짱조린 어르신이 납시였다. 빨리빨리 소문을 여고 나와서 납작 기어라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그 소식은 이 안에 있던 진산예한테 곧바로 전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하하하하, 짱조린 그놈아 또 왔다고? 그래, 뭐 요번에도 또 혼자서 쳐들어왔다니? 찐사이에는 아주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고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어르신, 요번에는 한개 군대를 끌고 왔는데 그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대충 짐작도 안될 정도입니다. 뭐? 그놈이 어디서 그리 많은 군대를? 역시 저 칭막한 산지 거에서 데려왔나? 그래도 니네 걱정은 말라. 내 이 찐사이에는 뭐 이제껏 놀면서 지낸 줄 아니? 나의 이 요새는 그 어디보다도 더 탄탄하게 지어서 놈들이 뭐 1000명이 달려들어도 그 떡 없네라. 각자 자기 사격 위치를 잘 지키고 놈들이 가까이 오기만 하면 그냥 사정없이 쏴대라. 어떻게 다들 잘 알아들었니? 그렇게 찐사이에는 반격할 모든 준비를 다 끝냈었는데요. 이어 그들 태도를 보자 짱조리는 흥! 하고 콧방귀를 끼는 거였답니다. 야, 아니 아직 대포마스 못 봤구나. 에? 자, 텐쇼펑아, 너는 너희 마적대 200명을 데리고 놈이 성세의 왼쪽을 공격해라. 내 너한테 대포 두 대를 배정해 줄게. 그러자 텐쇼펑은 예, 어르신! 라고 대답하는데요. 네, 이러한 전장에서는 온우이고 뭐고 없죠. 무조건 복종해야 할 상관만 있을 뿐이랍니다. 텐쇼펑은 명을 받들고 자신이 마적대를 거느리고 이랴 짜! 하면서 출발하는데요. 다음으로 탕알후 어딨느냐? 니는 200명의 마적대와 두 대의 대포를 가지고 노미 성체 오른쪽을 쳐라. 대포 하나를 아끼느라 하지 말고 있는 만큼 그냥 막 다 퍼부어라. 알아들었니? 그러자 예 어르신! 이어 탕알후도 명을 받들고 이동하는데요. 나머지 군사들은 나와 함께 정문을 공격할 것이다. 자, 지금부터 먼저 대포부터 퍼부어라.
그러자 타이핑산이 좌익과 우익 그리고 정문은 동시에 팡팡팡 하고 대포탄알이 그냥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데요. 역쾅쾅쾅 하고 터져대자 이 안에 있었던 마정놈들은 소스라쳐 놀라며 당황해 하는데요. 뭐야? 놈들이 대포까지 가져왔다고? 아니 이럴 수가, 이러면 반칙이지. 찐 사이에는 어기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그 시대에는 말입니다. 청나라 정규군에도 제대로 된 대포가 많지 않던 시기였는데 이러한 마적대들 싸움에 대포를 쓰다며. 이 대포라는 무기는 그야말로 전장에서의 신이었었는데요. 제 아무리 탄탄하게 지어올린 성세라 하여도 그건 보통 군사들한테 먹히겠지. 대포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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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폭발을 과 함께 산산조각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수십 발의 대포 탄약들이 이 안에서 터져대자 진사이의 군사들 시체는 이리저리 너부러지기 시작하는데요. 급기야는 군사 사기까지 다 떨어져서 와 하고 도망치는 놈들도 생기는데요. 다들 도망치지 말라! 에? 어나 도망치면 내 그놈 머리통을 박살내버리겠다! 진사이와 밑에 행동대장들은 그 도망치는 병사들을 향해 땅땅 하고 쏴서 죽여버리는데요. 다들 버텨라! 놈들 대포 탄약이 뭐 무한대도 아닐 것이고 금방 바닥이 날 테니 아니나 다를까 대포 소리는 금방 먹게 되는데요. 이 좌측을 책임진 켄쇼펑이 군대가 먼저 충아 하고 돌격하였다고 합니다. 이 우측을 책임진 탕아후 군대와 이 정문이 짱조린도 돌격하였고 제대로 된 육탄전이 시작되는데요. 그렇게 1200명의 군사들이 세계 방향에서 와 하고 진공해왔다고 합니다. 그 진사이의 성세는 이미 대포에 의해 성문들이 다 망가져버렸고 아무 쓸모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진사이도 그냥 그렇게 쉽게 당할 놈은 아니었답니다. 나머지 살아있는 전군을 지휘하여서 이 몸을 숨기면서 결사적으로 싸워나갔다고 하는데요. 이놈들은 높은 위치를 점령하고 그 무작정 달려오는 마적대를 향하여 땅땅 하고 점사를 해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이 진공하는 측에서도 수많은 희생자를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제일 앞장서서 돌격하던 텐쇼펑의 군사들은 거의 절반이 다 죽었고 또 칭막한 산제거 측에서도 70명이 희생자를 냈다고 합니다. 이거 공성전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결과였죠. 하지만 진사이의 측은 더더욱 비참하기 짝이었었는데요. 그의 600명이나 되는 마적대는 거의 전군이 죽고 도망쳤으며 소량이 남아있는 놈들도 다들 포로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남은 거는 놈들 대가리 찐싼예였었는데요. 이 패배한 찐싸예는 밧줄에 꽁꽁 묶이워서 그 짱졸린 앞에까지 질질 끌려갔다고 합니다. 어이 찐싸예야, 너 그래도 이 마지막까지 투항은 아니하더라. 싸네 대장부는 맞는데 어쩌겠니? 이제 우리 사이에도 끝은 봐야겠지? 짱졸리는 이 날이 시퍼렇게 선 대도를 척 잡아 올리는데요. 하지만 이때 진사에는 자 짱조린아, 암만 그래도 내는 일을 도왔었잖니. 내 100명이 용사와 100필이 말과 총을 안 빌려줬더라면 너 위류회를 어떻게 해치웠겠니? 너 짱조린이 싸네 대장부라며 이렇게 받은 거는 어떻게 하고 내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 이 진사에는 두려워 눈을 꼭 감고서라도 이 살겠다고 잽잽거리는데요. 그러자 그러네. 그 말을 듣자 짱조리는 섣불리 내려짓지를 못하는 거였답니다. 하지만 이때 텐쇼펑 어르신, 텐위번 어르신을 찾았습니다요 라고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답니다. 어? 텐위번을 찾았다고? 다들 그쪽으로 바라보자. 아이고, 이 텐위번이 꼬라지는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60 넘은 텐위번은 온몸이 비투성이가 되어서 숨을 할딱할딱 하면서 겨우 넘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자 한 사람은 미쳐버리기 직전이었는데요. 너희놈 하더니 막 달려가서 그 짱조림이 손에 있던 대도를 빼앗아서 진사이의 모가지를 확 날려보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한때 잘 나가던 진사이에는 분이 넘치는 여자 한 명을 차지하려 하다가 결국 온전한 시체도 못 남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진사이의 대가리를 베어버린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그가 그렇게도 탐하였던 텐쇼펑이었다고 합니다. 텐위번이 상태를 보자 욱해버린 텐쇼펑은 당장에서 그 진사이를 두동강으로 내버렸다고 합니다. 이 짱조리는 잡아둔 포로들을 풀어주고 진사이의 마적구를 한번 뒤져보기로 하는데요. 네, 그러자 이 안에서 나오는 금은 보화들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큰 상자에 가득 실은 백은들은 상자의 상자를 이어서 계속하여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놈이 소장하고 있던 여자들도 아주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10대로부터 시작해서 20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까지 쭉 그냥 연달아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진사의 첩들은 대충 봐도 100명은 넘어 보인다고 합니다. 하참, 끝이 보이지 않은 금은보화에 이 각 나이별로 후궁들 100여 명이다. 진사의 이놈이 아주 황제였었네. 짱조리는 혀를 끌끌 차는데요. 그래서 부러워요? 어? 이 곁에서는 도끼 눈을 부릅뜬 텐시오펑이 째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다, 부럽게 뭐. 그 추워도 서슴없이 사람 모가지를 내리치는 여자라뇨. 짱조리는 또 간담이 서늘해지는데요. 자, 이 진사의 아지트에서 나온 금은보화는 텐주앙타이와 칭마칸산제 거에서 절반씩 가져가라. 그리고 이 여자들은 다들 풀어주고 만약 갈 데가 없는 여자들은 여기 이 마적대 영웅 호글들을 따라가도 좋다. 그러면 날 대신해서 나의 양아버지인 뚜로판한테 이 인사를 제대로 전해달라 해. 짱조리는 칭마칸산제 거의 군사들을 인사해 보내고 탕알후 짱징회 칭롱훈롱 이 등을 거느리고 텐주앙타이로 떠나는데요. 여기서 저번 회에 제가 하나 빠뜨린 거가 하나 있습니다. 뚜로판은 탕알후와 짱징회뿐만 아니라 200명이 마적대까지 함께 선사하였다고 합니다. 하여 짱조린이 마적대는 대뜸 일정한 규모를 가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텐위번이 생명이 위태로운데 짱조린이 어떻게 그냥 텐시오펑만 달랑 보내겠나요? 하여 텐시오펑을 위로해 주느라고 짱조린이 마적대도 텐쫑타이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세력도 있고 이 난다긴다 하는 대장군들도 있는 짱조린은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再见